마이클 조던은 1984년 드래프트 3순위로 시카고 불스에 입단. 올라주온, 바클리, 스탁턴이 입단 동기네요. 85, 86, 87, 88, 89, 90, 91. 마이클 조던은 7년이나 걸려 처음 우승하게 되었는데 당시 동부지구에는 막강한 보스턴, 디트로이트가 있었고 이 두 팀을 이겨야 시카고 불스는 서부지구 우승팀과 NBA 챔피언 결정전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8, 89, 90 가장 막강한 디트로이트 배드보이스가 동부지구에서 조단을 만나면 무진장 더럽게 플레이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디트로이트에는 배드보이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스터 젠틀맨으로 불리는 조 두마스가 있었습니다. 훗날 조단은 자기를 가장 잘 막은 선수로 그를 기억하고 있으며 조 두마스와 로드맨 이렇게 두 명이 마이클 조단을 때로는 혼자 때로는 같이 엄청 못살게 울었습니다. 조 두마스는 별명처럼 매너가 좋았으며 힘과 민첩성도 뛰어나 조단의 주목을 끌었던 191cm의 가드로 1989년 우승의 MVP입니다. 이때 팀 글로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현재 그는 1700평이나 되는 어택 어슬레틱스 트레이닝 센터의 소유자이기도 한데 글로버는 1989년 지역신문에서 마이클 조단이 디트로이트의 육체적인 플레이에 지쳐서 힘들었고 트레이너와 운동하다 부상을 입은 적이 있어 지금은 정기적으로 트레이닝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단에게 연락을 취해 도울 수 있다고 했지만 마이클 조단은 그 당시 25세밖에 안 되는 글로버를 신뢰할 수 없었는지 미팅 때 30일의 시간을 준다고 했는데 그 후로 15년을 팀 글로버와 함께 했습니다. 마이클 조단은 큰 부상 없이 내구성이 강한 선수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고객으로는 스카티 피펜, 지금은 해설가로 자주 나오는 찰스 바클리,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겼지만 예전에는 한터프하는 선수였습니다. 드림쉐이크의 하킴 올라주원, 코비 브라이언트, 드웨인 웨이드 등이 있습니다. 팀 글로버의 트레이닝 철학은 경기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상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건강한 운동선수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선수 개인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서 선수를 도왔습니다. 팀 글로버의 도움으로 건강한 조단은 자신을 신체적으로 괴롭혔던 디트로이트를 동부지구에서 만나면 철저하게 복수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파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단의 말대로 우승을 위해 신체적으로 준비가 안 되었던 조단이 이제 팀 글로버를 만나 NBA 챔피언이 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만에 드디어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인 스카티 피펜과 하퍼에게도 팀 글로버를 소개해 아침에 모여 함께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농구 동호인이 농구와 헬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분명히 농구에 도움이 됩니다. 슛 비거리가 길어지고 패스의 스피드가 빨라지며 드리블을 강하게 칠 수 있으며 점프 높이가 향상되고 신체 접촉에 강해지는 효과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웨이트 트레이닝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즉 근육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달리기와 점프는 자연스럽게 힘이 빠진 상태와 힘을 넣은 상태의 반복 운동이 있습니다. 1. 달릴 때 땅을 찬다. 힘을 넣은 상태. 다리가 뒤로 젖혀진다. 힘이 빠진 상태. 2. 점프를 위해 쪼그린다. 힘을 넣은 상태. 튀어오른다. 힘이 빠진 상태. 즉, 이완과 긴장의 상태가 더 많이 반복될수록 근육은 부드러워져 좋은 결과를 발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웨이트 트레이닝은 동작 내내 힘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농구 슈팅은 팔꿈치가 펴질 때 근육도 힘이 빠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 코치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이 농구에 방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마이클 조단은 팀 글로버를 만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고 멋지게 배드보이즈에게 복수하며 우승을 했으며 부상이 없는 선수로도 유명합니다. 그 비법은 무엇일까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그냥 놔두면 근육은 딱딱해집니다. 반대로 근육의 긴장, 이완이 떨어져 유연성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기껏한 웨이트 트레이닝이 달리기, 점프 등이 많은 농구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거나 부상 예방에 큰 도움이 못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1.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난 후에는 딱딱해진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는 운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2.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는 운동으로는 댄스, 대쉬, 점프, 가벼운 농구가 좋다고 합니다. 3.
NBA 선수 중에는 농구 연습 전 근육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4. 주 2회가 가장 적당하며 5. 팀 글로버는 웨이트 트레이닝 후 농구를 하게 하고 단련한 근육이 농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선수에게 교육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니 부탁드리겠습니다.